자, 지금까지 목재를 가지고 형틀만 잡은 겁니다. 이제 이 부분에 이걸 가지고 원하는 크기만큼 재단을 해서 붙일 겁니다. 자, 치수 한번 재볼게요. 자, 150이 나오고요. 150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재단을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해야 될까요? 아니요. 약간만 작게. 147에 147 정도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시정지. 자, 147로 위치를 잡겠습니다. 항상 홈런을 얼만큼 많이 올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147 맞는 장소입니다. 네,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보안경 끼고 자, 147 다 하시면 무조건 톱날을 내려놓습니다. 이 합판이 여러분들 더 위험합니다. 왜? 낑기면 날라오는데. 그러니까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붙이는 작업 가겠습니다. 일시정지. 자, 이건 여러분들 그냥 합판 5mm짜리 뒷판이라고 할게요. 면을 만져보면 부드러운 면과 까칠한 면이 있습니다. 당연히 부드러운 면이 어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박을 때 과연 이게 정확한 직각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이걸 가지고 기준을 잡습니다. 먼저 이게 기준점 양쪽을 한번 해봅니다. 양 조금 모자라겠죠? 이 상태에서 타카를 이용하겠습니다. 자, 에어 끼는 방법입니다. 자, 당기고 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람이 없는 부분 눌리고 끼웁니다. 여기 절대 사람 있는 쪽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알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스탬플러 알죠? 스탬플러가 똑같이 올립니다. 지금 이 핀이 여기 박히는 거예요. 정말 위험해요. 자, 놓고 사람 없는 쪽으로 놓고 그냥 땡기면 나가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 모서리 결방향대로 하나 박습니다. 움직이죠. 이걸 가지고 똑같이 한 방향의 선을 유지합니다. 그 다음에 이면 틀어집니다. 맞춰봅니다. 이 상태에서 박습니다. 박는 방법 기준점 X, Y 잡고 난 다음에 이상 없으면 정말 위험해요, 여러분들. 다 하셨으면 사람 안 보는 방향으로 빼버리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정말 제대로 됐는지 한 번 더 여러분들 탑볼을 탑볼 한번 치겠죠? 만약에 이렇게 작은 문제는 안에다 기계 넣기 힘들죠. 여기는 4% 가지고 모서리를 얹어줍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물걸레, 물걸레 가지고 마무리가 되었으면 한번 싹 닦습니다. 먼지를 다 닦습니다. 그러면
잔가시 같은 것도 빠지고 먼지가 다 닦이겠죠. 이 상태에서 에어 똑같이 올리 땡기고 꽂고 먼지를 다 털어줍니다. 마른 걸레. 그 다음 마감 작업입니다. 오늘은 니스를 칠하는 게 아니에요. 천연 오일을 바르는 방법을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에 뿌리고 닦으세요. 지금 이게 마감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안 돼 있죠? 눌러보겠습니다. 섬에 들고 있죠? 최대한 많이 합니다. 그리고 부정한 부분도 있으면 좀 더 발라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부분까지 구석구석. 만약에 좁은데 뿌리기 힘들다 묻히고 이런 식으로 안에도 마찬가지로. 자, 지금 바르는 건 천연 오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용도에서든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때가 치면 어떻게 돼요? 손때가 묻으면 똑같이 4% 밀고 다시 이걸 바르면 원상복귀가 되는 거예요. 자, 쌤 보세요. 자, 지금까지 보빈이 뭐 했어? 설명 한번 해봐. 지금까지 설명해봐. 내가 뭐라고 했어? 먼저 슬라이딩 쇼를 가지고 원하는 길이만큼 재단을 했죠. 그런 다음에 가조립을 했죠. 모양을 맞춰봤죠. 이상이 없었죠. 드릴을 이용해서 조립을 했죠. 그리고 나무 못을 이용해서 마감 작업을 했죠. 그 다음에 먼저 4% 1차적으로 연마를 했죠. 그 다음에 원하는 크기만큼 티파를 잘라서 타카를 이용해서 고정을 했죠. 그리고 4% 가지고 마지막 연마를 했죠. 그 다음에 한번 깨끗이 1차로 닦고 먼지를 틀고 마지막으로는 최종 오일 작업을 했죠. 모든 가구는 이 원리입니다. 모든 가구는 책꽂이도 책장도 모든 게 이게 원리.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아시겠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네 번 강의했습니다. 이게 수행평가, 1차 수행평가입니다. 사이즈는 이거 아닙니다. 다른 거 여러분들에게 도안을 제시할 거예요. 책꽂이든지 똑같아요. 이해하시겠죠? 자, 여기까지 오늘 목재 가공 가장 기본적인 거. 서랍, 그냥 서랍 하나, 그냥 사각함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